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12 쿠데타가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당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발언에 대해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정리해 청문회 중이나 직후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택 근무 논란을 빚으며 부임 후 6경기에서 단 1승만 건진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비판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이후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원정 평가전을 치른 뒤 일정을 바꿔 오늘 오후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팀에 힘을 실어달라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아시안컵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며 아시안컵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때 질타와 비난,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취하고 조문호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혹여나 유명인 동생에게 누가 될까 조심스럽게 살아온 오빠가 동생의 사후 가슴 아픈 가족사를 들고 국회를 찾기까지 오죽했으면 건 20년 연락조차 없었던 친모가 장례식장에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도 모자라 유산 절반을 요구해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했고 부활업법 필요성에 10만 이상이 동의했던 것이 지난 202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문제적 친모는 유산 40%를 챙겼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그 엄마에게 나의 재산을 다 줘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소송을 걸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소송을 걸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화법이란 이름만 있되 현실화되지 못하는 건 여야의 반목 때문이 아닌 법무부 안과의 협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부양의무중대 위반을 소송을 통해 증명받아야 한다 보고 서영교 의원은 자격을 먼저 박탈한 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속 결격 사유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자격이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자는 법무부안 수긍됩니다. 그런데 사망 6개월 이내 자격 없는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 자격 없음을 인정받아오라. 당사자는 세상 떠났으니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은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의 잘잘못을 증명할 경황이 있을까. 증명 과정이 2차 가해는 아닐까. 지난달 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는 어머니 열망이라도 이루어주겠다는 건지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고인 태어날 무렵 집을 떠난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업법이 처리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 고인의 누나는 고통에 몸서리치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을 잃고 못해준 것만 떠오르고 다시 한번 낭떠러지로 내몰아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삼남매를 주름 배를 움켜잡으며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요? 유족이 이러할진대 고인은 어떨까? 자격 없는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에 국민 동의하지 않고 세상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유족에게 자격 없는 부모와의 소송에서 이겨오라는 제안 지나치지 않습니까? 공무원 부활화법처럼 심의위 만들어 판단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려 54년 만에 나타난 김종인 씨의 친모는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고 사실혼 관계라 법적 지위 못 얻은 올케를 위해 누나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종일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영동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라 해안에, 내일은 영동에 비가 시간당 20에서 40mm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는 10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100mm 사이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전라서해안에는 120mm 이상까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계속되며 전반적으로 날은 선선할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서울 최고 기온 25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은 25도, 대전 26도, 부산은 28도 예상되고요. 인천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 파주 24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동부 남양주는 26도, 경기 남부 성남 2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길게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목요일 OBS 뉴스 1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독특한 연예 뉴스가 방송됩니다.